영상 보면 어떤가요? 왼쪽 분이 한국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빠릅니다. 그리고 잘 걸어주죠. 아웃사이드를 이용한 약간 노타 계열인 것 같은데 오른쪽 분께서는 자꾸만 몸이 뒤로 가고 팔꿈치를 뒤로 당기는 동작만 하고 있어요. 자, 어떤가요? 보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한번 영상을 봤는데요. 좀 어떻게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한번 더 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다가 각자 의견을 한번 채팅으로 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 오른쪽 분의 문제점을 좀 알려달라고 하신 거고요. 빠릅니다. 다시 잘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레디 고! 자, 다시 나와라. 얍. 어떠신가요? 7시. 자, 좀 보셨나요? 문제점들이 보이세요? 자, 각이다. 네, 각이 잘못됐다 하시는 분 애끼시고. 어깨 나왔습니다. 방송을 그래도 꾸준히 시청해주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어깨도 분명히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 의견 안 계신가요? 힘 차이. 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힘은 아마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힘은 비슷한데 방향 자체의 상성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슬로우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봤어요. 등을 안 넣었어요. 뭐 맞는 얘기예요. 사이드를 안 걸었어요.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맞아요. 역시 오동표 선수 짬밥이 나타나죠. 그립이 낮고 이두루만 당기는 것 같네요. 어깨 올리지 말고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야, 수업하는 보람이 있다. 수업하는 보람이 있어요. 힘주는 방향이 다른 듯.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좀 느린 화면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라지지 않고 옆으로 살짝 비켜나고요. 약간 제가 슬로우 모션을 했고 이 친구 지금 각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왼쪽 어깨 상당히 지금 올라가 있죠. 그럼 디펜스 된단 말이에요. 이거 디펜스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볼까 우리?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몸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럼 디펜스 되고요. 잘 보세요. 말긴 많은데, 말긴 많은데 어때요? 벌러덩 넘어갑니다. 네, 벌러덩 넘어가는 이유를 제가 가장 큰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다시 보자. 자, 어깨, 이쪽 어깨랑 몸의 방향 보세요. 빠르게 지나갑니다. 보세요. 어때요? 뒤로 가버립니다. 뒤로. 손목이 나를 집어넣으면서 앞으로 가서 사이드가 걸려도 모자라는데 뒤로 간단 말이에요. 뒤로 이렇게 몸이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두 모양 한번 보시고요. 이두 펴지는 거 지금 보이세요? 이두 붙었다가 어깨 잘 보세요. 또 뒤로 간다. 팔꿈치를 드래그 시키면서 자꾸 뒤로만 갑니다. 지금 손바닥이 어떤가요? 이렇게 오픈되어 있죠? 그죠?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로 가봤자 안 걸린단 말이야, 힘이.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이드도 집어넣고 옆으로 밀어야 돼, 옆으로. 훅은 사이드가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밀든지 당기든지 해야 되는데 손목 포지션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물론 미는 힘이 잘 안 걸리고 약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계속 여기서 어떻게 해요? 뒤로 당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팔꿈치 당기고 뒤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냥 자동으로 벌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손목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향이 되니까 어때요? 이두가 이두만 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넘어갈 때도 이렇게 돌아가고 분명히 바깥쪽에서 걸려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락이 딱 걸려줘서 관절 락이 걸려서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쳐주면서 빼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드래그
그래가면서 몸이 뒤로 누워버리니까 이두가 계속 펴지는 거야, 이렇게.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자. 팔 보세요. 몸이 뒤로 가버립니다. 돌아야 되는데, 그죠? 돌아서 사이드가 탁 잠겨져서 인사이드로 이걸 받아줘야 되는데, 자꾸 돌아버린단 말이야. 오히려 몸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돈다. 그리고! 그죠? 이쪽으로 돌지, 지금.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힘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야. 아마 하면은 인사이드 엄청 아프고, 이두가 상당히 많은 부하를 좀 받게 될 겁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대회 때는 저렇게 넘어가질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잡은 상태에서 팔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뻗혀집니다.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자꾸 뒤로 가면서 들려고 그러고 엘보 땡기려고 하면서 팔이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사이드 파열이나 이드 파열 나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지금 이분한테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훅 쓰는 분들은 잘 보세요. 쓰는 분들은 보세요. 여기서 물론 많은 게 중요해요. 만다고 해서 이렇게 플렉션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스피네이션으로 사이드로 들어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원래는 둘 다 들어가 줘야 돼요. 둘 다. 둘 다 들어가 줘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몸 포지션 자체가 잘 보세요. 시작될 때 여기서 레디 볼을 할 때 왼쪽 어깨가 이렇게 들려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이 자세에서 꼬하면서 얘를 확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락은 어디서 걸려요? 안쪽에서 걸리는 거 아니라 약간 바깥쪽에서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이미 팔은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어깨가 높은 게 아니라 후커는 왼쪽 어깨가 살짝 낮춰져 있어야지 걸려도 락킹 포인트가 공격 지점에서 머물러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X축 방향으로 어깨 높이에 대해서도 한번 봤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시작하면 많은 거는 우선 신경을 썼어요. 많은 건 신경 썼는데 이제 여기까지였던 거야. 잘 보세요. 말고 난 상태에서 몸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팔꿈치를 잡혀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뒤로 빼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팔이 펴지겠죠, 당연히. 이쪽 어깨랑 몸 전체가 뒤로 누우면서 가면 얘는 그냥 펴지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엎쳐야 돼요, 위에서. 엎쳐서 드래그를 쓰더라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말고 이렇게 써야지 상대를 드래그 쓰는 방향에서 걸리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누우면서 쓰니까 팔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절대 누우면서 드래그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아웃사이드 무브를 활용한 토드를 쓸 때나 뒤로 누우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또 어떻게 돼요? 몸이 이쪽 뒤로 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립 상태도 사이드의 비중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예, 오히려 이런 자세가 인사이드에 더 무리가 간단 말이에요. 어설프게 걸린 인사이드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렸으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돼요? 몸이 이쪽으로 돌면서 들러붙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바깥쪽을 닫아줘야 돼요. 바깥쪽으로 딱. 바깥쪽을 딱 닫아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오히려 안대로 돌았단 말이에요. 칠라고. 이렇게. 몸이 어떻게 해요? 일로 돌았어요. 일로. 아,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돌았어요. 그죠? 이렇게 돌면서 가봤자 절대 바깥쪽 락은 안 걸려요. 이 상한 뼈를 토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어깨가 닫히면서 삼두 땡기고 덮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빵! 빵빵! 이렇게. 자, 훅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탑롤도 마찬가지예요. 탑롤도 당기면서 몸이 이렇게 누워버리면 팔이 펴져요. 반드시 아웃사이드에서 잡아주고 이거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시작하면서 몸이 너무 과하게 돌면 여기 다친단 말이에요. 다치고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단 훅뿐만이 아니고 좀 그냥 보편적인 팔씨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기본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게 잘 안 챙겨진 팔씨름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요, 빈틈이 많이 생깁니다. 네.
인사이드로 칠 때 어느 부위가 가장 중요한가요? 이제 강도 면으로 따지면 인사이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포지션으로 따지면 어깨, 그리고 이 손목 관절이 어떤 각도로 말려서 돼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